오늘 5% 공략주로는요, 네, 심폐 이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이 한때는 시장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오랜만에 이 종목 다시 얘기를 듣게 된 것 같아요. 심폐, 어떤 뭐 모멘텀이나 호재가 있을까? 아니면 뭐 차트상으로 좋은 건가요? 모멘텀은 따로 없고요. 네. 네, 이제 일단 심팩이라는 회사가 원래 쌍용전곡이라는 회사였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쌍용그룹에서 계열사 분리가 되면서 심팩이라는 회사로 이제 나오게 된 건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차트를 봤을 때, 네, 지금 상당히 지금 좋아요. 왜 그러냐? 지금 역별 구간에서 지금 정별 구간으로 들어서는 기로에서 정확하게 정별로 들어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평선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좀 터졌어요. 지금 이 회사가 지금까지 있었던 지금까지 이 회사가 영위를 하면서 거의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예. 이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는 매집이 들어갔다는 소리거든요. 예, 일단은 두 번째로 매집의 이유가 있고, 네, 첫 번째로는 이평선이 역배열에서 정배열 구간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이제 변곡점에 있다라는 이제 첫 번째 의견,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은 이제 매집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잘 되고 있다.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터졌다. 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저평가된 회사다. 네. PER을 보면은 2.2예요. 우리가 PER을 볼 때 10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네. 10 밑으로 가면은 이제 좀 저평가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재무제표를 좀 더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2점이면은 상당히 저평가된 회사죠. 근데 네, 제가 이제 그 디조에 나와서 예전에 이런 말을 했죠. 싸면 싼 이유가 있다. 저평가면 저평가된 이유가 있다. 네네. 그동안에 이 회사가 저평가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저평가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 이것보다는. 네. 예, 저평가된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좀 바뀌었고, 매직까지 잘 됐네? 그러면 이 저평가된, 이렇게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게, 그게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 그렇죠. 그 싼 게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에 그게 재료로 되지 않을까, 재료가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실적.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실적이 네,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프레스 회사예요. 프레스 사업이라는 건데, 프레스 사업이 뭐냐면은 구리 동판들을 이렇게 찍어내는? 압축을 해가지고 변형을 시켜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기술을 이 회사는 그 기술만 하고 있어요. 전공회사였기 때문에. 그 기술만 하고 있는데, 왜 근데 그 프레스 사업이 우리나라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전공이. 근데 왜 실적이 좋냐? 이 회사가 그 프레스 사업으로 실적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회사 밑에 9개의 계열사가 있어요. 9개 회사가 있다는 말이죠. 네. 영위를 하고 있는. 네네. 그 9개 회사에서 실적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지배주 회사의 수익보다도 밑에 이제 이 구조가 밑에 있는 9개 회사에서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엄청나게 지금 매출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실적,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역별에서 정배열로 되고 매집이 상당히 지금 잘 됐어. 그랬을 때 이런 지금 저평가되고 실적이 좋다라는 회사가 이런 게 재료가 돼가지고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 앞으로 꾸준히 이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도 된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산다 그러면은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니고, 손절가를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네. 손절가를 제가 3,100원으로 제가 일단 잡아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잡아드린 거예요. 사실은 제가 조금 의견을 드리자면은, 네, 만약에 이거는 손절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 만약에 2,900원까지 눌렸다. 그럼 그때 2차 매수를 하시면 돼요. 똑같이 비중을 들어갔던 비중 그대로 똑같이 비중을 넣어가지고, 어차피 제가 방금 말했다시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이걸 투자를 해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단기적에도 이거를 재미를 보실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제가 이제 목표가를 3,750원이라고 잡아드렸는데, 네, 이거는 단기간에도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크게 갈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이 심팩을 오랜만에 차트를 한번 봤는데, 매집도 잘 되고 있고, 거래량도 좋고, 차트도 좋고, 이제 저평가, PER이 한 2.2배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다. 뭐,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좋은 종목이다. 뭐, 안 좋은 게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수급을 딱 봤더니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참 좋아 보이거든요. 5월 달부터 계속해서 지금 매수
하고 있어요, 연기자들이. 네, 맞습니다. 그럼 매집이 일단 잘 된다는 건 뭐냐면은, 누군가 뭐, 계속 누군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 연기금도 그렇고, 누군가 계속 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산을 왜 살까? 좋으니까. 네, 좋으니까 사는 겁니다. 싸니까. 네. 그렇죠. 지금 싸니까. 지금 엄청 싸요. 이 싸고, 싼 거예요. 싸다고요? 네. 싸요. 이렇게 네. 쌉니다. 여러분, 사셔도 지금 막 대충 사도 수익이에요. 홍수원 네. 전문가가 보는 중장기에는 그럼 한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종목을 산다면? 그, 제가 말하는 중장기는 남들보다 좀 짧아요. 남들은 막 한 5년, 10년 보잖아요. 저는 사실 제가 말하는 중장기는 한 1, 2년. 1, 2년. 길어봐요. 네. 그렇군요. 네. 저는 그렇게 좀 성격이 급한 편이라서 막 3년 이상 끌고 가는 거 막 속답답해서 못합니다. 저는. 네. 네. 이렇게 해서 심팩 오늘장 5% 공략주로 말씀 주셨습니다. 손절가 3,100원, 목표 주가 3,75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지금 충분히 매수해도 저렴한 상태고 중장기로 한 1년 이상 끌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다 얘기 주셨으니까 참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